얼마야? 나도 이 새끼가 쏘라고 하지만 않았으면 지금. 죽인 얘기는 안 하고 다친 얘기만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. 왜 갑자기 나타났어? 생각나게 하자고. 이거 기억나? 거기서 네 동기가 쓰던 거야. 우리 왜 그곳에 보냈습니까? 우리 사장님 군대 안 갔다 오셨다고 가. 내용에 동의하나? 동의를 해야 합니까? 현장에서 겪은 고통은 이해하지만 더 위에 명령을 받고 결단을 해야 하는 내 입장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나? 가해자란 이름으로 수만 번 크게 못 쉬고 살고 있습니다. 민주화 운동이 먼저 하는 건 말이야 시대가 미쳐서 하는 소리고, 한 10년 전에는 또 다른 소리가 나올 거야.